안녕하세요, 에임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로 제품들을 바꾸게 돼서 좀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뭐 바디 로션이라든지 클렌징 폼, 뭐 클렌징 뭐밤 이런 것들 좀 바꾸게 돼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리뷰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머리 좀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탈모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좀 많이 사기도 하고 좀 스크럽이라든지 아니면 두피 쪽, 그리고 헤어, 여기 모발 쪽,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염색을 되게 많이 하고 탈색이나 막펌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서 머릿결 좋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냥 샴푸만 하더라도 뭐 따로 린스 안 하더라도 뭐 엉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만졌을 때 되게 너 머릿결 좋다 이런 말들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머릿결도 머릿결인데 탈모. 이게 여자들도 탈모를 생각보다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탈모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모 제품들 좀 알아보다가 이번에 이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좀 사용해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로픈 제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얘는 바오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탈모를 좀 막아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전에 제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생각보다 조금 덜 빠지는 느낌? 그래서 거품 같은 경우도 원래 탈모 제품 같은 경우는 잘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정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나쁘지 않게 나는 정도? 그리고 저는 좀 샴푸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거품도 생각보다 많이 내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품들 중에서 제가 좀 유일하게 잘 보는 제품들이 이 밑에 써져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복합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탈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탈모 샴푸는 용량도 괜찮고 생각보다 용량 대비 가격이나 향기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탈모 샴푸 혹시 한번 써보고 싶다. 완화되는 거. 그러면 저는 이건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디 로션을 겨울에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픈 제품인데 이건 화이트 딥머스크 향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과일 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평상시 뭐 향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과일 시트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보습도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사용을 하니까 발림성은 조금 떨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형만 봤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잘 발릴 것 같고 뭔가 흡수도 빨리 될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흡수가 딱 완벽하게 좀딱 제가 원하는 그런 발림성보다는 좀 떨어지는 약간 좀 잔여물들이 살짝씩 남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가 바르거나 뭐 그냥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바를 땐 괜찮았는데 진짜 막상 바디에 쓸 때는 얘네들이 막 뭉쳐있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화이트 머스크 향치고 과향이 막 과한 느낌이 아니고 좀 은은하게 나타나는 게 꽃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습감은 진짜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기도 하고 막 다리 이런 데가 엄청 뱀 피부처럼 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씻고 날 때까지 안 터요. 그래서 저녁에 딱 씻고 나서 바르고 아침에 딱 씻고 나서 바르고 하니까 요즘에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한 느낌? 근데 바디 제가 로션 같은 경우는 저도 귀찮아서 원래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성분들도 좀 따져보고 제품들도 이렇게 찾아보게 된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바디 로션을 좀 발랐던 사람들은 요런 데나 살 같은 걸 이렇게 만졌을 때 맨들맨들하고 안 쓰는 사람들은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약간 물이 묻더라도 보들보들한 사람이 있고 물이 묻었을 때 되게 건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만큼 바디도 좀 신경을 써줘야지 노화가 좀 덜오니까 저는 이거 바디 미스트라든지 바디 뭐 로션이라든지 좀 보습되는 제품들 알아보고 있다면 꽃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머스크 향이 살짝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렌징. 저는 클렌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품들도 진짜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쓰고도 있고, 써보고도 있고, 그날그날 컨디션이라든지 그날 메이크업 정도에 따라서 메이크업 제품 지우는 것들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느끼지만 일단은 저는 2차 세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피부에 자극적이고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클렌징 폼을 써보게 되었고, 클렌징 폼을 써봤는데, 역시나 얘네들은 세정력이 너무 약하고, 얘네들로 진짜 세안을 할 거면 정말 뽀득뽀득 문질러야 되고, 뽀득뽀득 문질러도 잘안 지워진다는 게 그냥 클렌징 폼 자체의 특징에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프네 2 제로 클렌징 폼이에요. 얘는 여드름 피부에 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드름에 나는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얼굴 유분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유분기도 많고 안에 수분도 조금 건조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클렌징 폼을 좀 이중 세안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얼굴 오일리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복합성이거나 민감성인 피부들은 약간 오일 폼 같은 제품 추천하고, 뭐 피부가 많이 뭐 건조하지 않다, 난 수분이 좀 괜찮게 나름대로 있다, 그럼 사실은 클렌징 폼 빼고 아무거나 다 써도 되고, 난좀 오일리하다,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일 세안하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하는 게 제일 피부에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클렌징 밤이거든요. 이게 제가 좀 좋아하던 그 제품 중에 하나를 좀 닮았어요. 케이스도 닮았고, 요, 그, 느낌도 닮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닮았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전체적으로 닮았는데, 조금 가격대는 비슷해요. 근데 얘는 용량이 미쳤어요.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보기 전에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던 게, 이게 딱 제품을 이렇게 상자에서 깠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직 나 제품 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다 꽉꽉 아주 묻혀서 안달난 듯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 사용해보고 제가 그 생각했던 그 브랜드 그 제품이랑 똑같으면 저는 이걸로 갈아타려고요. 클렌징 밤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오일 클렌저도 괜찮고, 뭐 오일 맥스 뭐 그런 클렌징 폼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게 떠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만 있지, 제품 자체가 순해서 진짜 좋아요. 민감성 피부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품이랑 똑같게 되면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보습이 된 느낌도 있고, 막 건조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평상시에 좀 예민하거나 민감성 피부들이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로폼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약간 자연 유래 성분? 그런 거 위주로 만들기도 하고, 인공 색소가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색소나 그런 것들도 없고, 뭐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간혹 가다 들어가는 화장품 브랜드도 있겠지만, 뭐 파라벤이라든지, 아니면 셀페이트, 뭐 계면활성제,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피부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향도 조금 과하지 않고 약간 은은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바오밥 오일 자체가 약간 이렇게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나는 순한 제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것 같아요.